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평강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찬양 고맙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뭐 많이들 해보셨죠? 뭐 여러 번 해봤다는 게 아니라 뭐, 아직 안 한 분들도 몇 번 제가 얘기는 하지만 결혼식을 다 해보셨어요. 결혼식의 풍습은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으세요? 네, 좀 고운 부분을 조금 빼주세요.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서 들리세요? 네. 결혼식의 풍습은 지역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혼식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을 거행할 때는 신랑 신부가 평생을 두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예식이 되므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보통 결혼잔치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보다 이렇게 더 흥청망청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결혼식을 중요한 그런 예식으로 행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이 계속되는 결혼식 그 잔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이 결혼 잔치가 벌어질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약혼식은 대부분 이제 신부의 집에서 치러지는데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예식과 잔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부분 밤에 했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뭐 들러리라고 그러죠.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그 등불을 들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결혼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그 행렬이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문을 닫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할 때 언제쯤 방문할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쳐 잠들 무렵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치는 것이 이 결혼식의 큰 재미였습니다. 그래서 신랑들은 대부분 깊은 밤중이나 아니면 새벽에 신부 집에 들이닥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런 결혼식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을 주제로 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다 지친 열 명의 신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랑이 왔다, 맞이해라 라고 하는 이 신랑 친구들의 외침과 함께 신랑이 나타납니다. 이제 신부 친구들은 뭐 해야 됩니까?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등불이, 이미 준비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10명 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다 잠들었지만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이 여기서 나뉘는 거죠. 슬기로운 5명은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그렇지만 미련한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과 신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불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들어왔고 문은 닫혔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 것은 10명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평생에 늘 전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생각했던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는 대신에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대신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자기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자기가 한 거죠. 얼만큼 준비했습니까? 꽤 많이 준비했죠. 14절, 15절에 보면은 금은 10만 달란트와 은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4절과 5절에 보면 제목, 나무는 백향목으로 그것도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돌도 성전을 지을 돌도 석수들을 시켜서 미리 깎아놓게 준비했습니다. 재물과 재료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사람들도 준비했습니다.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많은 것을 언제 준비했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 준비했습니까? 내가 환란 중에 준비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죠.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까? 5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이 가진 꿈의 비전의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그런 성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 결심하고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문제없이 순조롭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우리는 성전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1%의 성도님들이 성전 이전에 찬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달랐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전할 성전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에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성전 건축 혹은 이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준비 없이 허둥거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막연히 손을 놓고 그때가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언제 불어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며 날개를 준비한 사람만이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빌딩에 대한 것이라면 솔직히 설계도와 재정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의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 빌딩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에덴교회의 제3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에덴교회의 성도라면 우리 에덴교회 성도라면 네, 고맙습니다. 에덴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네. 몇 분 아멘 안 하시는데 다 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아침에 나누어드린 기도 노란색 종이 있죠? 노란색 종이나 노란색 종입니다. 거기 보면 성전 이전 및 건축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찾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토비에 세워진 우리 에덴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고자 성전 이전 및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사람의 수고와 물질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지어지게 하소서. 2. 성전 건축이 온 교인의 일치된 마음으로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악하고 분열하는 세력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3. 내일을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길에 지역과 이민 사회를 변화시키며 선교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회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4.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5.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에 합당한 건물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채워져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7.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은밀히 간섭하시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주신 은혜처럼 주의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히 그곳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 한번 기도하신 겁니다. 뒷면에 보세요. 뒷면에 보시면 빈칸이 여러 개 있죠. 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는 게 한 칸을 한 칸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는 그 칸이 몇 개인지 지금 세보시는 분인데 100개입니다. 가로 10개, 세로 10개, 100개입니다. 빈칸을 다 채우시는 여러분은 성전 이전 및 건축을 위해서 100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00번을 다 채우신 분은 아무 때고 주일 예배 헌금 시간에 이것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이름 꼭 쓰시고요. 이름을 쓰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기도문을 받아가셔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 최소한 100번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번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소한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독서 100편 의자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 뜻이다. 100번 우리가 기도하면 진심으로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아멘. 나눠드린 그 약정서에 보면은 100번부터 1000번 그리고 10000번을 약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문 10장을 채우시면 1000번 기도가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1000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문 100장을 채우면 10000번의 기도가 됩니다. 10000번의 기도는 다윗이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져가는 성전 이전 및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준비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이전에 찬성하신 분들은 81%였습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19%에 해당하는 분들이 찬성하지 않으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점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과 의견은 달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 좀 길게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서로 의견은 달라도 하나님의 일은 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것처럼 몸된 교회로 하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문을 나눠드린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이 거룩하고 귀한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준비해야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거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손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래에 그 손으로 짓지 않은 그 더 좋은 그 성전은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지만 놋과 철과 제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란 중에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미국 경제가 풀려간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준비했던 다윗처럼 또 물질을 드림으로 성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너무 무리하게 약정하지 마십시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기 힘대로 자기 힘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인색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인색함은 억지로 드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드리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좀 더 크게 안겨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가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물질로 준비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나님 세우신 우리 에덴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